글쎄 와서 생각지보다 굉장히 그 수집 범위가 크고. 특히 여기 있는 이런 그 자개 책장 같은 것은 연대도 아주 오래됐으려니와 자개장으로 이렇게 책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. 옛날 선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담백한 것을 좋아했는데 선비들이 이렇게 자개장으로 또 화려하게 해가지고 책장을 이렇게 가졌다는 자체는 상당히 그 품격이 있는 또 멋을 아는 그런 선비들이 가졌던 것 아닌가 해서 나도 요거 보고 와서 책장은 자개 책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. 300년 정도 올라가는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귀한 자개 책장이고요. 이게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문을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3층 책장 형태로 된 궁중에서 사용된 내사용 자개 책장은 굉장히 희귀하고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보기 드문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광화반다지 또한 가장 이렇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 광화반다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규격과 사이즈가 다른 반다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예쁘게 돼 있고 또 이 광화반다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쪽이 장석 부분은 강화 반다지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문고리 부분도 굉장히 이 나무 판 안으로 삽입된 이 형식은 또한 강화 반다지나 평안도 반다지 쪽에서만 나타나는 형식 특이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문화유산을 혼자 보기보다도 여럿이 이렇게 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고 감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를 했고 또 이 유물 자체도 보물로도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이런 신비한 유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전시를 지속적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고 또 좋은 이런 전시를 추진해 나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